자, 그래서 포커스 10, 25쪽 투부장사의 부서적용법에서 결과적용법과 형용사수시. 결과적용법은 어쩌고저쩌고 했고요. 네,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형용사수식은 선생님 뭐 간단한 용어로 어찌어떤 사용하기 쉬운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이런 표현들을 보고 형용사수식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될 건 only to do 라는 것도 알아둬야 됐습니다. only to do 뭐 I tried hard only to fail 하면 뭔 뜻이었죠? I tried hard only to fail. 오직. I tried hard only to fail. 난 열심히 노력했으나 오직 실패할 뿐이었었다 라고. 이것도 결과적용법인데 그냥 결과적용법은 He grew up to be a doctor. He grew up and he became a doctor. and 였습니다. 그냥 결과적용법은 and가 들어있는 다른 문장으로 바꿨을 수 있었고 only to do는 but이 들어있는 문장으로 다시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던 것 반드시 기억하세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독해할 때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빈칸에 닮아진 형태로 써라. Be, find, move, learn이 보입니다. Folk dance is not hard to learn이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0단계 의미 전달 뭐다? Folk dance는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배우기에. 그래서 얘는 결과적용법, 부사적용법 중에서 결과적용법이에요. 형용사 수식이에요. 오케이, 형용사적 용법, 아니 형용사 수식이죠. 오케이, 이거 대신에 뭐 써도 돼요? 한 단어. easy. 그러면 easy to learn 하면 무슨 뜻이에요? 배우기 쉽다. 배우기 쉬운이죠. 그래서 easy to learn은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의도입니까? 결과입니까? 아니면 감정의 원인입니까? 형용사 수식입니까? 형용사 수식이고 형용사 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더 의미로서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얘를 형용사 수식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쓸데없이 길게 할 거 없이 그냥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Easy to learn이 뭐 만들고 있다?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포크 댄스는 어찌 어떻다고? 배우기 쉽다고. 됐습니까? 이와 같이 어찌 어떤 배우기 쉬운 배우기 어렵지 않은 이렇게 사용된 걸 보고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더 쉽게 어찌 어떤 만들고 있네 라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부사적 용법인지. 아 이거 어찌 어떤이네요. 포크던스 댄스는 어떻다? 어찌 어떻다? 배우고 싶다. 됐습니까? 자, 좀 이따가 뭐 할 거냐 하면요.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의미 전달을 하는데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전달해 주세요. 됐습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사용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사용해서 똑같은 의미를 표현하라는 것은 뭐뭐 하다 라는 말을 뭘 어떤 의미로 바꿔서 써먹으란 말이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rave 뜻이 뭐예요? brave 용감한. 그럼 우리말로 반대말은? 우리말로 반대말은 용감한의 반대말이 우리말로 뭔지 몰라요? 네? 자꾸 안드로메다 갔다 오지 마시고요. 용감한의 반대말 우리말로 몰라요? 아니 아 조사와 겉만은 그 영어로 뭔지 조사해 왔죠? 뭐든가요? 카월 들리 아니든가요? 카워드가 아니고요. 자, cowardly라는 단어에서 조심해야 될 점은 뭐다? 뭔 것 같아요? cowardly의 뜻이 뭐다? 겁많은 비겁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보여요? Kindly 이 뜻이 뭐예요? 친절하게. 아, 친절하게. 품사가 뭐예요? Kindly. Cowardly 뜻이 뭐예요? 품사가 뭐예요? 뭘 조심해야 돼요? 얘 쳐다보니까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한 두 개 정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Kindly가 떠오르면 망한 거고요. 뭐 이런 게 좀 떠올라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Lovely 뜻이 뭐예요? 사랑스러운. Friendly. 친근하게. Kindly. 친절하게. 뭔 얘기하는지 알죠? 네. 됐습니까? ly로 끝나면 일반적으로 부사지만 얘들은 명사에 ly를 붙였기 때문에 얘들은 형용사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자라서 용감한 군인이 되었다 얘기를 하라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He grew up to be a brave soldier 하고 같은 의미 문장 좀 이따 또 해보도록 할 거고요. 1번과 같은 의미는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을 사용해서 할 거고 얘하고 같은 문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예, to be a brave soldier 명형부 하면 뭐가 돼요? 일단 명형부 하면 뭐가 돼요? 부사용법 중에서 뭐가 돼요? 결과적 용법이라고 하죠. 다음 계속해서 3번 문장 완성시키면 뭐가 되겠다? This box is not heavy to move 하면 되겠죠. This box is not heavy to move. 그러면 0단계 하면 이 상자는 무겁지 않다. 이동시키기에 이 상자는 이동시키기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일단 명형부 하면 뭐고 얘 일단 부사용법이고 그 중에서 자 not heavy는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not heavy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나태비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This box is a light to move. Light to move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light to move. 옮기기 가벼운, 이동시키기에 가벼운이죠. 그래서 얘는 뭐 만들고 있다? 이 상자가 어찌 어떻다고요? 어찌 어떤? 그래서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적용법이다. 여기에 to move는 부사적용법인데 그 중에서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적용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 light to move 어찌 어떤이네요. 그래서 부사적용법이네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녀석은 부사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3번 문장 좀 이따가 뭐 해볼 것 같아요? 요거랑 똑같은 거 해보겠죠. 지금은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 의미 전달이 되고 있는데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을 사용해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라는 얘기는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들어서 이 문장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달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woke up to find겠죠 뭐. they woke up to find the house on fire. They woke up to find the house on fire. 네. 0단계 하면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서 집에 불난 것을 아 그렇죠. 불난 집을 막 찾아다닌 거죠. 어느 집에 불났나. 그래! 그들은 잠에서 깨어서 집에 불이 났음을 깨달았다죠. 자 여기에 find the house on fire만 1, 2, 3, 4, 5 하고 싶어요. Find the house on fire. 오케이, 삼형식 아닙니다. Find the house on fire. 얘는 5-2조. So
So the house was on fire. The house was on fire가 무슨 뜻이야? 그 집에 불 났다겠죠. On fire 뜻이 뭐야? 그럼 무슨 시야? 그래서 뭐에 뭐하고 똑같은 구조야 지금? Make 목적어 형용사. 그래서 5-2죠. Find the house on fire만 1, 2, 3, 4, 5를 하면 They woke up to find the house on fire.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서 그 집에 불이 났음을 발견했다가 아니고요. 찾는다도 아니고요. 깨닫게 되었다라 했습니다. Find 같은 동사가 5형식에서 특히 5-2와 같이 Find A 어떤 하면 A가 어떤 상태임을 깨닫다라고 해석하라고. 제발 빌었죠 내가. 맨날 find를 찾다라고만 하지 말라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좀 이따 뭐 할 것 같아요? 요거 할 것 같아요? 아니면 2번하고 똑같은 거 할 것 같아요? 당연히 2번하고 똑같은 걸 하겠죠. 4번과 2번 똑같은 거 하겠죠. 왜냐하면 to find a house on fire는 명형부 하면 뭐고 당연히 부사제곱법이고 그 중에서 결과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야 엉뚱한 거 눌렀네. 링컨 T. 자, 그래서 folk dance is not hard to learn. 지금 얘는 뭐 하겠다 했더라. 이번 문장 folk dance is not hard to learn. folk dance는 배우기에 어렵지가 않다라는 얘기 하라 그랬고요. 그래서 얘를 뭐 하기로 했죠? 투부정사의 명사제용법을 써서 똑같은 의미 전달하기로 했죠. 그러면 그거를 의미적으로 접근하면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바꿔서 문장을 똑같은 의미 전달하라 했죠. 그럼 여기다 뭐 쓸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포크 댄스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얘를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어민을 쓰는 사람도 이렇게 생긴 거 별로 안 좋아하겠죠.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죠. 명형부 당연히 명형부 명사제곱법이고 명사제곱법이면 뭐 따진다? 어 따지죠. 무슨 어? 주어죠 당연히. 됐습니까? 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문장 He grew up to be a brave soldier는 그거 하기로 했죠. 그래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He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없어지는 순간 문법적으로 뭐가 사라지기 때문에 얘가 문법적으로 뭔지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얘 문법적으로 뭐예요? 접속사죠. 그렇죠. 세부사항까지 잘 얘기해. 등위 접속사. 어쨌든 접속사가 사라지니까 누가다를 두 번 쓸 수 없게 됐고 동일인물이니까 생략하고 얘가 투 부정사가 되는 방법을 취한 것이 결과제곱법이라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box is not heavy to move 에서는 이런 걸로 하기로 했죠. 오케이. 한글로 우리 문장 만들어주세요. 자들
공자는 오케이, 우리가 조건이 뭐예요 지금? 네가 이상자는 옮기기에 무겁지 않다는 this box is not heavy to move를 해석한 거예요. 어? 우리가 하기로 한 건 뭐를 넣기로 했어? 뭐를 넣고 똑같은 의미가 전달되도록 하기로 했습니까? 이 말을 넣어서 똑같은 말 하기로 했습니다. 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인 사용된 문장을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사용해서 똑같이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 자, 그 다음에 they woke up to find the house on fire. 바로 해주세요. 한번 구경했으니까 이번 실제로 해봐야 되겠죠? 영어로 바로 해주세요. 뭐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They 이렇게 전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find the house on fire가 무슨 제용법이다? 결과제용법의 부사제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미추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 써라. Justin woke up to be a star. Justin은 뭐해서 뭐했다? 잠에서 깨어났더니 스타가 되어 있었다. 됐습니까? 눈 떠보니 스타 됐다. 이런 표현은 알죠? 네. 그런 표현이죠. Justin woke up to be a star. Justin Bieber인가요? Justin Bieber woke up to be a star. 그 다음에 this case is easy to carry. 그래서 이 서류 가방은 옮기기에 쉽다. 됐습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같은 거 할 때 suitcase 끌고 다니죠. 됐습니까? This suitcase is easy to carry. 그래서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부사정법, 어찌 어떤 수트케이스다, 캐리하기 이지한 수트케이스다. 어찌 어떤이고요, 결과정법이고요, 결과고요, 형용사 수식이고요. Chop sticks are difficult to use. 그래서 얘는 부사정법 중에서 결과야, 어찌 어떤이야? 어찌 어떤 젓가락은 어찌 어떻다? 사용하기에 어렵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 어찌 어떤이라서 어찌 시적용법, 부사용법이다. 그걸 형용사 수식하는, 형용사인 difficult를 수식하는 부사용법이다. 다음 문장을 밑줄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My grandmother lived to be 80 years old. 나의 할머니께서는 살아서 80세가 되셨다. 오케이, 똑같은 표현 리브도 쳐다봤을 테니까 My grandmother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 되는지 다 할 테니까 My grandmother lived and she was 또는 became 80 years old. 그 다음에 He must be smart to answer the question. 오케이, 해석 그렇죠.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해서 똑똑한 게 틀림없다. 그래서 그는 어찌 어떤 사람이다? 그
그는 어찌 어떤 사람임에 틀림없다. 어찌 어떤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 질문에 답해서 똑똑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 그래서 영어 표현? Why must he be smart? 그렇죠?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크게 봐서는 뭐 만들고 있어서 부사제어법이다. 그는 어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얘를 보고 또 다른 말로 부사제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부분이 뭐를 제공하고 있다. 뭐를 제공하고 있다.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정용법이라고 한다. 판단의 근거. 왜 그는 똑똑한 게 틀림없는데 why에 대한 대답이 얘가 부사제어법인 이유. why에 대한 대답이야. 이 이유를 댈 수도 있고요. 얘가 부사제어법. 어찌 어떤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질문에 대답해서 스마트함에 틀림없다. 그래서 어찌 어떤 만들고 있다. 형용사 수식어는 스마트라는 형용사 수식어는 부사제어법이다 라고 답을 해줘도 되고요. 또 뭐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부사제어법이다 라고 답을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이거 결과적 용법이다 이렇게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이건 결과적 용법이 아니죠. 됐습니까? 감정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말할 수 없겠죠. 스마트가 감정이 아니죠. 하지만 감정의 원인의 부사제어법과 그 다음에 판단 근거의 부사제어법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어찌 어떤을 만드는 부사제어법에 전부 다 속하는 부사제어법이다. 투부정사의 용법은 뭐뭐로 나뉘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인데 명사적이면 세 가지만 따지면 됩니다. 형용사적 용법이면 이 형용사적 용법이 꾸며주는 뭘 찾으면 됩니다. 명사를 꾸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살아있네고요. 부사적 용법일 때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쓰기 전에 여기에 뭐 만드는 부사적 용법이다. 어찌 어떤을 만드는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게 다시 감정의 원인도 있고 뭐도 있다. 판단 근거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결과적 용법인데 그냥 결과적 용법은 and가 들어가고요. 뭐는 but이 들어가죠. 결과적 용법으로 사용된 to 부정사는 and 어쩌고 저쩌고로 문장을 변환했고요. 뭐는 but이 들어가는 걸로 바꿨습니까? 처음 보죠, 그쵸? Only to 부정사는 He tried hard only to fail. He tried hard but he failed. 기억나십니까? Only to는 but 결과적은 and로 바꿔 쓸 수 있는 결과적 용법과 bu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결과적 용법이 있는데 bu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to 부정사의 용법은 부사 용법은 only to다. 머릿속에 지도가 쭉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투부정사 이제 다 투부정사 솔직히 이제 다 끝났어요. 3학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거의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Fred bought a new phone only to lose it again. 오케이. 그래서 0단계 하면 Fred가 새 폰을 샀는데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Fred bought a new phone only to lose it again.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의미 전달하면 but he lost it again 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얘가 왜 루즈의 투 루즈가 왜 로스트로 바뀌는지는 알고 있죠? 왜 그래야 되죠? 됐습니까? 여기 디드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Fred bought a new phone but he lost it again 이라는 이 문장은 only to lose it again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여기 자꾸 쉼표가 나오고 있네. 쉼표 지워버리세요. 쉼표 안 써도 됩니다. 꼭 써야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Fred bought a new phone only to lose it ag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시인이 87세까지 살았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표현을 영어로 쭉 만들어 보면 오케이.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장을 표현할 때 시제부터 결정해야 되는데 이 표현의 시제는 과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더 더 poet lived to be 87 years old. 그럼 뭐 87까지만 써도 되겠죠. The poet lived to be 87 years old. 이런 식으로 쓰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명형부 하면 당연히 부사제국법이고 부사제국법 중에서 다시 어디에 속하는 부사제국법? And he was 라 하면 되겠죠. And she was. And he was. The poet lived. And he was. She was 87 years old. 됐습니까? 오케이. 선글라스는 여름에 쓰기에 적절하다. 그래서 일단 시제는 현재 시제죠. 팩트 전달이니까. 그래서 어 선글라스 is 오케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Sunglasses are proper to use 하면 되겠죠. 어딘가 틀렸습니다. 고쳐주세요. Sunglasses are proper to use. 그 다음에 in summer 안 써서 틀렸나? 아직도 여전히 틀렸죠. 그렇죠. 당연히 to wear겠죠. Sunglasses are proper to wear in summer. 그럼 뭐 in summer 해도 되고요. In the summer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In summer, in the summer. Sunglasses are proper to wear in summer. 됐습니까? 여기다가 이런 걸 어떻게 쓰나 이 사람아? 응? Glasses인데. 오케이, 네가 쓴다면 뭐길래 이렇게 오래 적습니까? 응? 네가 쓴 문장 한번 불러주세요. 네? 안 썼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가 썼던 문장이 뭐냐고. 자, 포커스 11, 11. 자, 그래서 포커스 11은 두 가지 투투 용법과 인업투두 용법인데요. 투투 용법도 그렇고 인업투두 용법도 그렇고요.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는 명형부 하면 거의 부사제국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는 부사제국법일 때도 있고요. 또 뭐일 때도 있냐면 형용사제국법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뭐 투부정 여기에서는 뭐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는 잘 안 물어봐요. 투투용법이나 인업투두나 투투용법이나 인업투두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 그동안 투부정사가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계속해서 구분하라고 강요를 받아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그렇게까지 뭐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는 고등학교 가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지금은 근데 알아둬야 되겠죠. 기초
초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왜 얘가 명사적이고 왜 형용사적이고 왜 부사적인지는 답할 수 있는 문법적 기반을 닦아놓고 고등부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긴 한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나 이거 뭐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구분을 못하겠어 난 망했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 틀리면 되겠죠. 뭐 한 4점 날리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는 문법 문제가 더 많이 나오니까 4점 말고 한 뭐 12점이나 15점이나 뭐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자 근데 투투용법 인업투투용법에서는 형용사적인지 명사적인지 뭐 부사적인지 이런 거 구분하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다만 여기서부터는 뭐가 중요해질 수 있느냐 하면요 뭐 어순이라든지요 뭐 어순 뭐 이것도 뭐 중학교 때 마스터 해야 되는 거고 뭐 어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다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등부에서 이 녀석들이 고등부에서 어떤 이 포커스 11에서 배우는 것들은 뭐 중3 때 또는 고등부 중3 때도 뭐 나올 수 있으니까 중3 또는 고등부에서는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여기 시작하기 전에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조금 깊이 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녀석 먼저 파보면 얘는 뭐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무슨 뜻도 있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인데 부정문에서다 긍정문에서다 긍정문에서죠. 네 얘기는 했는 거 알죠? 둘이 뭐 대화하는데 뭐 A가 나는 뭐 피곤해 그랬더니 나도 마찬가지야. I'm tired. Me too. I am tired too. 시끄러 임마. I'm tired. I'm tired too. 이 뜻은 이 뜻이라 했고요. 그다음 그렇다면 부정 비교해서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는 뭐였더라? 우리 도원이 할 때 됐다 이제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는 뭐였더라? 부정문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또 이제 무슨 수학공식처럼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라는 건 실제 대화에서 나는 피곤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 난 피곤하지 않아 그랬더니 B가 나도 마찬가지로 나도 또한 피곤하지 않아 할 때 to 쓰면 되는 거죠. 뭐죠 그게? also. also는 둘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I'm hungry. I'm also hungry. I'm not hungry. I'm not also hungry. also 말고요. 할 때 됐다. 또 해야 됩니까? either. I'm not hungry. I'm not hungry. to가 아니고 I'm not hungry either 라고 그랬죠. 그리고 not eith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me neither 아까 전에 me too 라고 줄였을 수 있었죠. I'm hungry. me too. I'm not hungry. me neither. me neither. 네, me neither. 나도 마찬가지로 배고프지 않다. 이거 이제 몇 번 더 해줘야 돼 이거? 두 번만 더 해줄게. 됐습니까? 자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런데 무슨 뜻도 있다? 너무! 아, 뜻도 있다 했죠. 너무 차가운 Too cold.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 뜻일 때 to 안에 뭐 있다? not 들어있다 라는 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중3 때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뭐 설명하다가 hardly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seldom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without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few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little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라는 건 부정어의 도치라는 설명을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모아 놓는 거야. 됐습니까? to도 너무란 뜻이고 부정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투투용법으로 이제 설명을 이어가면 그래서 여기에 투투용법에서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앞에 너무 예를 들어 너무 차가워서 투두의 행동을 해 못해
못하죠. 그래서 to 보고 to 안에 not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It's too cold to go out. 너무 춥다. 뭐 하기에는? 외출하기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 뭐 추운 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 밖으로 외출을 못한다, 뭐 이런 것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죠. 선생님이 이 포커스 시작할 때 얘기했죠. 여기서부터는 to 부정사의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 대신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 to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투투용법에 대한 설명도 거의 뭐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enough라는 단어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enough는 정리할 내용이 뭡니까? 이거부터 하지. 충분한도 되고 충분 he도 된다는 얘기는 얘가 누구 같다, 얘가 일단 fast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용 이걸 보고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 fast 같은 애다, 뭐 high 같은 애다, 뭐 late 같은 애다, 이런 애들 모아놓고 뭐라고 부르냐,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단어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모아서 배운 적 있죠. 하지만 뭐 high라든지 late 같은 경우에는 얘들 둘이는 완전 뭐 같은 유형이지만 얘들 둘이 조금 다르긴 하죠. 뭐 같으면 요렇게 넷이 같으면서 얘들 둘이 또 공통점이 있고 얘들 둘이 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건 일단 전체적인 공통점은 얘기했어요. 형용사 부사가 같다라고. 근데 얘들 둘이 묶는 얘들 둘이 또 묶고 얘들 둘이를 또 묶어주는 이유는 또 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또 나뉘는 거죠? enoughly 있어 없어? fastly 있어 없어? highly 있어 없어? 있다고요. lately 있어 없어? 있어. highly는 무슨 뜻이라 그랬더라? very라 그랬습니다. lately는 알고 있어야죠. lately의 뜻은 모르고 있네요. 할 때 됐는데. 그래! 할 때 됐네. 최근에였죠. 얘들은 ly를 붙인 형태가 존재하고 얘들은 ly 붙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어가. 그런 차이점도 있고요. 자, 어쨌든 enough 같은 게 충분한 충분히도 있고, 근데 여기서 또 얘기를 안 끝내죠. 우리가 뭘 만들어보죠.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쪽 여기에서 뭐를 어떤 카테고리 안에 또 들어가냐? 모순주의도 익혀놔야 되겠죠. 얘가 충분한이란 뜻일 때 형용사로서 사용됐을 때는 다른 형용사들하고 똑같은 같은 위치를 공유합니다. much money, enough money, a little money 이렇게 하듯이 enough money, enough time 이렇게 씁니다. much time 하듯이 enough time 한다고요. 그런데 얘가 이 뜻일 때는 very fast야, fast very야? very fast야, fast very야? 당연히 very fast죠. 어찌 어떤 매우 빠른 또는 매우 빠르게. 근데 얘는 부사로서 다른 부사를 꾸며줄 땐 부사로서는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사를 꾸며줄 때는 뒤로 간다고요. 어순주의. 됐습니까? 이런 것들 정리했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자, 얘 이 두 녀석의 공통점은 둘 다 요렇게 해서 이 to 부정사를 기준으로 to 부정사 앞부분이 뭐가 된다? to 부정사 앞부분이 원인이고요. to 부정사 부분이 결과인데요. 근데 여기에 to는 너무란 뜻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라 했죠. 그래서 to, do의 동작을 못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너무 추워서 to go out 못한다. in warm enough to swim. warm enough to swim 하면 뜻이야? 수영하기에 충분히 따뜻한. 그래서 얘는 X지만 얘는 동그라미라고요. enough 부분에 to 부정사 앞부분의 원인 때문에 이 to 부정사의 동작을 한다 라는 표현으로써 서로 다르고 얘들 전부 다 합쳐서 뭐로 표현할 수 있었어? 얘는 접속사 so that 구문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었죠. so that으로 같은 표현도 된다는 얘기는 so로 같은 표현도 되고 because로 같은 표현도 되고 이렇게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먼저 to 용법. 그래서 too cold,
to go out. 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추워서 to go out 못한다. 또는 to go out 하기에는 너무 어떻다, 너무 춥다 이런 표현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표현을 보고 to 용법이라고 한다. to 용법은 too cold, 너무 추워서 to go out, 외출할 수가 없다 라는 표현으로써 같은 표현이 it was so cold that I couldn't go out 하고 같은 표현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to 용법을 완벽하게 요걸로 so that 구문으로 바꿔주려면 여기에 있는 to 부정사, 여기에 있는 to 부정사 앞에다가 뭘 써줘야지 완벽하게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 to 부정사한테 뭔가를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to 부정사 앞에 써줘야 될 것의 문법적 명칭은 뭐? 그렇죠, 여기에 의미상의 자, to 용법이나 in up to do 용법의 to 부정사 앞에는 뭐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It was too cold for me to go out.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됐습니까? It was too cold. 어땠었다? 너무 추웠었다. For me. 누구로선? 나로서는 to go out. 뭐 하기에는? 외출하기에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to 부정사 앞에 뭐 플러스 무슨 격? 뭐 플러스 무슨 격?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쓸지 of 플러스 목적격을 쓸지는 뭐 다른 문장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에 따라서 나뉘겠죠.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Sam is too busy to make time for his family. Sam이 언제 어떻다? 언제 어떻다? 그렇죠. 현재 시제죠. Sam이 현재 너무 바쁘다. To make time for his family. 한대 못한대. 그래서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기에는 Sam은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기에는 너무 바빠요. 됐습니까? 그래서 쌤은 어찌 어떤 상태다? 어찌 어떤 상태다? 그렇죠. 얘도 얘를 어찌 바꾸고 또 어찌 어떤 상태래요? 어찌 너무 바쁜 상태래요?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기에는 너무 바쁜 시간이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가 우선적 용법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부사적 용법 중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아, 그게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까? 오케이. 정식 용어로 하면 뭐예요? 지금 이 녀석이 하는 일은 이 busy라는 형용사를 얘가 부사적 용법인데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다시 형용사 수식 어찌 어떤 결과 난이죠. 그 중에서 지금 뭐다? 쌤은 어찌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기엔 너무 바쁜 사람이래요. 자, 지금 이 문장에 사용된 to 용법이 부사적 용법임을 증명했어요. 그렇습니까? 쌤은 어찌 어떻다고?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기에는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얘가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표현이 Sam is so busy, 매우 바쁘다, that, 그래서 라고 하겠죠. 우리 so that 구문 다시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 that을 뭐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란 뜻을 가진 단어가 있죠. 짧은 단어는 뭐예요? so. 근데 so 용법은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다 so를 쓸 수도 있어. 여기다 so를 쓰고 싶으면 여기에 so 대신에 very나 really 같은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Sam is really busy, so he can't make time for his family. Sam is very busy, so he can't make time for his family. 근데 여기다 so를 써버렸어. 무슨 뜻을 가진 so? 매우란 뜻을 가진 so를 쓰면 여기에 so를 못 쓴다고요. Sam is so busy. 매우 바쁘다. 그래서란 뜻으로 that을 쓴다. That he can't make time for his family.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전에 설명할 때 소대 꿈은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뭐도 설명한 적이 있냐면요. 자, 지금부터 쓰는 문장은 틀렸습니다. 바르게 고쳐주세요. 샘 is so busy man that he can't make time for his family. 샘은 매우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틀렸죠?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어이구 맞을 뻔 했어. Sam is such a busy man. 뭐로 어를 두 개라 넣나? Sam. Sam은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Sam is such a busy man. 그래서 that he can't make time for his family. 그래서 so that 구문이나 무슨 구문이나 똑같다? such that 구문이나 똑같다 했고요. 어떨 때 so that 구문을 쓰고 어떨 때 such that 구문을 써야 되는지는 또 이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그렇죠. 오케이. 이 중에 제일 성격 좋은 애 누구? 그렇죠. 됐습니까? 만약에 오늘이 영하 10도다. 이렇게 해도 되고 되겠죠. 근데 소를 썼을 때는 오늘 영하 10도면 뭐밖에 안 된다. It's so cold밖에 안 되고 such 썼을 때는 it's such a cold day밖에 안 된다. 하는 일은 셋 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겠죠. 이제 뭔 얘기할 것 같아. 간단한 거 하신 분이. 예, 지금부터 설명하는 비교되는 건 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하면 뭐가 되고? 내가 그 아름다운 여자아이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기 위하여. 처음 봐요 이거? 어?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 문장 지금 이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 완전 간단하게 표현한 뭐다? I went there to see the beautiful girl again. 명형부 부사 중에서 뭐? 의도. 기 때문에 유일하게 또는 in order to see 또는 so as to see.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를 나타내는 무슨 절 의도를 나타내는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So that 주어동사는 누가 뭐뭐하기 위하여 란 뜻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you go there?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re, how, why죠. 그래서 무슨 절이다. 부사절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절 So that. 그리고 이것도 되고 뭐도 됐어. So that I could see. In order that I could see. 새롭습니까?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설마? 할 때 됐죠 이제 이것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so that 구문은 so 블라블라 that도 있고요, so that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구분해서 익혀두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용사, 부사, 오고, 이너프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건 이너프가 무슨 뜻일 때만 지금 설명하고 있냐, 얘가 충분히 란 뜻일 때만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밑에다가 내가 추가해서 얘가 충분한 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얘기하겠죠. 자, 어쨌든 뭐 도둑이 뭐였더라? 오케이. 그래서 그 도둑을 잡기에 충분히 빠르게 라는 표현을 익혀놓으면 되겠죠. 그 도둑을 잡기에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to catch the thief 하면 되겠죠. 그 도둑을 잡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to catch the thief 이런 표현할 때 enough to do 용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to catch the thief을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이번엔 하는 거죠. 아까 전에는 이걸 못 하는 거였는데 to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to do의 동작을 할 수가 없다니까 여기에 can't가 들어가는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었죠. 근데 여기는 can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 so 블라블라 마찬가지 원인과 결과를 연결. 아까 전에 뭐 enough to 부정사 부분이 결과를 얘기한다 그랬고 이 앞부분이 원인이라 했으니까 원인과 결과를 전달하는 so 블라블라 that 또는 such 블라블라 that 절로 똑같은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예문으로 아는 건 she is strong enough to lift the box. 그녀가 어찌 어떻다? 충분히 강하대요. 뭐 할 만큼? 그 상자를 들 만큼. 됐습니까? She is strong enough to lift the box. 그래서 to lift the box를 하는 거죠. 그래서 she is strong enough that she can lift the bo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enough가 충분한 이란 뜻일 때 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 자, 뭐 아무 말이나 좀 지워놓대봐. 내가 포함 충분한 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이거랑 조건은 뭐뭐 하기에 충분한 어쩌고저쩌고 요걸 섞어서 문장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거랑 이걸 넣어서 아무 문장이나 하나 만들어 달라니까. 어. 누가? 충분한 넣었어. 이제 이거 넣어줘. 나는 그 차를 구입할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됐습니까? 누가다? I have what? 하면 되겠죠. 나는 그 차를 구입할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 I have enough money to buy the car.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랑 같은 표현. 이거하고 똑같죠? 오케이. 명형부 그렇죠. 왜? 원인을 꾸며주고 있죠. 이 enough to do 용법은. 됐습니까? 어떤 돈? 그 차 살 돈.
됐습니까? 어떤 돈? 충분한 돈.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enough to do, enough를 형용사로도 이렇게 써서 to enough to do 용법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학교 시험 문제, 이거를 학교에서 이 문법을 배우고 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핵전 방지용 문제가 이런 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어떤 게 나오냐? 뭐 할까? 아, 머릿속에 뭐 바로 안 떠오르는데. 아이, 이러면 안 되는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The river is too deep for you to swim.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깊은 거지. 누구로선? 뭐 하기에? 그 강은 네가 수영하기엔 너무 깊어 얘기하고 싶죠? 오케이. 근데 어딘가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게? 그쵸, 그 부분이 틀렸어. 빠르게 고쳐줘. 와, 신기하다. 너 나중에 한번 그거 하는 거 나 구경시켜줘. 어? 네가 예수야? 어? 예수야? 어?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왜 그럴까요? 자, 좋아요. 그러면 얘랑 같은 문장, 우리가 뭐 투투 용법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 같은 문장 어, 눈치챘네요.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that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that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고요. that이 하는 역할은 문법적으로 뭐예요?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데서는 아니고요. 겉 만드는 데서는 아니죠. 겉 만드는 that하고 문법적으로는 같은 면이 있죠. 뒤에 뭐가 와줘야 된다? 완벽한 문장이 와줘야 된다. 아, 여러분들 that을 구분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했는 거 해야 되겠다. 오케이. 여기다가 한글로 뭐라고 부를지는 알죠? 뭐? 지시사죠.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그 다음 뭐 쓸까? 선생님 히터 좀 틀어주세요. 문법적으로 뭐라 부르죠 이걸? 부사의 대시죠. 그렇게까지 춥진 않다. It's not that cold. 부사 대. 그럼 3번 뭐 쓸까? 겉 만드는 대. 근데 겉 만드는 대시라고 했으니까 문법적 정식 명칭은 뭐? 이 대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부르죠. 왜 접속사라고 불러요? 누가다, 누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들 배운 순서대로 할까? 여러분들 배운 순서로 하면 I know the girl that Tom loves.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 이번엔? 관계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죠. 목적격이니까. 그럼 얘 쳐다보고 얘 대신 할 수 있는 건 총?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 공통점이 있어. 다른 대신인데, 종류는 다른데 둘의 공통점은 뭐? 3번의 that과 4번의 that은 문법적으로 전혀 다른 대신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여기 관로를 칠 수 있다는 거죠.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 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목적어를 구성하고 있는 3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so cold that I can't swim in the pool.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 So that 구문. 자, 3번과 4번의 공통점도 있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3번과 4번 대세 공통점은 일단 생략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얘 뒤에는 완벽한 문장에 온다는 거고 얘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에 와야 된다는 거죠. 왜 불완전해야 되냐면 선행사가 당연히 품사가 뭘 텐데 명사일 텐데 명사면 뭐 따져야 돼? 어 따지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는 문장의 주요 구성성분이야 아니야? 주요 구성성분이죠. 주요 구성성분이 없다라는 얘기가 곧 이 부분이 어떻다? 불완전하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 그랬죠. 하지만 얘들 둘이는 공통점이 있죠. 3번 that, 겉 만드는 that과 5번 that, so that 구문의 공통점은 뭐? 완벽한 문장에 온다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죠. 이게 5번 대시야, 이게 5번 대. 됐습니까? 겉 만드는 대시라고 하면 안 돼, 얘는. 겉 만드는 대처럼 완벽한 문장에 오는 건 똑같지만, 이게 좀 이따가 여러분들 이 that 강조 구문의 that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빠뜨렸네. 8번 대까지 가려고 그러면 뭐 빠뜨렸지. 아, 이거를 둘로 나눴던가? 하여튼 뭐, 그 다음에 동격의 that 이렇게 남았어요. 여러분들 남은 건 it, that, 강조 구문의 that과, 그 다음에 동격의 that, 뭐 이런 거. 두 개 정도 남았고, 그것까지 배우면 여러분들 that에 대한 얘기는 끝까지 다 한 겁니다. 그리고 it, that, 강조 구문과, it, that, 강조 구문은 중3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격의 that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될 거고, 아니면 교재에 따라 중3 때 가르쳐 주는 교재도 있습니다. 뭐, 동격의 that, 뭐 별거 아닙니다. 동격에 대해 들어가 있는 거 하나 보여줄게. I know the fact that he is a spy. 뭔 얘기 하는 거죠? 나는 그는 사실이라는 그가 스파이라는 거. 나는 그가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케이.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자, 지금 이렇게 끊어있기 표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순간 얘를 뭐로 착각하는 애들이 생긴다. 그렇죠. 뭐? 뭐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다. 관계사로 착각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관계사 대시 아니에요. 근데 해석해보면 어, 난 안다. 어, 사실.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어, 그가 스파이라는 사실. 어,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그가 스파이라는 사실. 꼭 생긴 게 관계사 같은데요. 해석도 관계사로 생각하고 하니까 되게 잘 돼요. 근데 얘는 절대로 관계사 1, 2가 없어. 왜? 여기 볼까요? 지금 동격의 대신 7번의 대신 뭐하고 공통점이 있냐? 3번의 겉 만드는 대과 so that 구문의 대과 공통점이 있죠. 그쵸? 어떤 공통점이 있다? 오케이. I know the fact that he is a spy. So the fact is that he is a spy. The fact is that he's a spy. 해석하면 사실은 그가 스파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the fact하고 that he is a spy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여기에 who, whom, 아까 전에 여기에 who, whom, that 생략으로 바꿨을 수 있었죠. 이 자리에 who, whom, 이거 which 됩니까? 이 자리에 which 될 리가 없죠. 근데 된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얘를 지금 뭐로 착각하고 있다? 관계사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 자리에 위치 써놓고 맞냐 틀렸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뭐 그 다음에 조만간 배울게 뭐라고 했냐면 it that 강조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it that 강조구문 뭐 it that 강조구문은 뭐 되게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만 열심히 잘 스스로 할 줄 알 정도로 구경했으면 끊어읽기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했으면 그러면 뭐 이때 강조구문은 누워서 떡 먹으면 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앉아서 떡 먹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누워서 떡 먹기다 이런 걸 영어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 A piece of cake 이렇게 얘기하죠. That's a piece of cake. That's so easy 이 뜻이죠. 뭐 아버지 어머니 쓰시는 거 들어봤죠? A piece of cake. 거의 다 한국말로 하지. 아 그래? 네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대화를 서로 대화하실 때 한국말 나오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좀 진도가 느린 대신에 모든 문법을 그동안 했던 것들 정리하는 시간 갖고 있고요. 그거 꼭 해야 돼. 그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설명은 다 했고요. 뭐까지 했냐? 내가 추가적으로 뭐 했냐 하면요. enough가 형용사로 사용돼서 enough to do 용법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도 했냐? The river is too deep for you to swim in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똑같은 표현이 The river is so deep that you can't swim the river가 아니죠. That you can't swim in the river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살아있네처럼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요런 것들이 투부정사에서 이제 이게 이것만 정리되면 이제 투부정사는 완전 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법은 끝이 있다 그랬죠? 단어는 끝이 없고 독해도 끝이 없고 말하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완벽 뭐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조차도 그 학문에 있어서는 완성이라는 게 없는데 하지만 문법은 완성이라는 게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뭐 어려운 단어 뭐 보이는 거 있나 보면 뭐 ask for 요거 수거로서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ask for라는 수거 모른다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shy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shy의 반대말도 조사해 오세요. super shy 애린 너무 어려서 결혼 못하고요. 그 다음에 뭐 리치 보이고 뭐 나의 할머니 나이가 드셔서 빠르게 걸으실 수가 없다. 오케이 뭐 여기 클리어가 왜 오면 안 되는지 물어보면 뭐 여러분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죠. 뭐 upset의 뜻이 뭐 A로 시작하는 어떤 같은 말이 있죠. 오케이 반대말 C로 시작하는 거 하나 조사해 오세요. 업셋의 C로 시작하는 반대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왜 in이 왜 있어야 되는지 증명해 주세요. 이번에 됐습니까? 도원이 이거 표시 안 해도 집에 가서 다 뭐 조사해 오라는지 다 기억나고 해온단 말이야? 표시했어? 그녀는 너무 어려서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없다. 시제는 그녀가 너무 어려서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없다. 시제는 현재죠. 그는 내 가방을 들어줄 정도로 충분히 친절했다. 시제는 과거죠. 자, 그 다음에 포커스 12는 우리가 그동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다 끝낸 포커스입니다.
그쵸? 제목은?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위치는 투부정사 바로 앞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 쓰기를 하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어순상의 위치는 투부정사의 바로 앞에다가 투두의 형태 바로 앞에다가 붙이죠. 그리고 형태는 뭐 플러스 뭐 또는 뭐 플러스 뭐가 있는데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 형태가 있는데 어떨 때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지만 우리가 해두면 나머지 for 플러스 목적격은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행위의 주체라고 이렇게 어렵게 써있는데 to do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굳이 밝혀야 될 경우가 있을 때 너무 춥다 수영하기에는 it's too cold to swim in the pool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치자. 그러면 뭐 너무 깊다 뭐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친척들이 아니면 뭐 친척이나 친구들 뭐 친구들이랑 같이 워터파크에 갔어. 친구들이랑 같이 워터파크에 갔는데 근데 수심이 1.5m 정도 된대. 그쵸? 그러면 도원이 작년에 여기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었겠지? 예? 에이, 아니야? 작년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도원이 작년에 1.5 정도 되면. 저, 치안대 태권도도 아니다. 1.5m, 내 1.5m, 치안대 태권도 때, 워터파크 갔다가 저기 빠져가지고 죽을 뻔 했거든. 아, 유치원 때다? 입사할 뻔했어. 지금 키가 몇인데? 162. 162. 그러니까 작년에는 1.5 정도 되면, 1.5 정도 되면 요 정도 오른 거 아니었어,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은 요 정도 오겠네. 그치? 근데 물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5면? 지금도. 수영을 아예 못 한다면. 아이, 그래. 하여튼 그래. 작년이나 치자. 1.5야. 그리고 민준이가 같이 갔는데, 민준이는? 너 지금 키 얼마야? 몰라요. 하여튼 딱 봐도 지금 앉은 키가 벌써 한 6, 7cm 정도 차이가 나 보이니까 6, 7cm 아니고 한 4cm 정도 차이 나겠다 이제는. 말 따라봤다 야.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 나는 괜찮은데 민준이가 으스대면서 아 난 키 크니까 나는 괜찮은데 네가 수영하기에는 For you to swim in 하기에는 그렇다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It's dangerous for you to swim here 이렇게 얘기하겠죠. It's dangerous 어떻다? 위험하다. 누구로선? For you로선 To swim in the pool 그 수영장에 수영하기 난 괜찮아. 공연적기 아 이런 빼고 아 좀 됐습니까? 알았어 그래. 그럼 수심이 1m인데 네가 3살짜리 조카랑 갔어. 왜 조카한테 뭐라 그럴래? 조카한테 한마디 해봐. 영아 같이 놀아! 막 이러면 3살짜리 조카한테 뭐라 그럴래? It's dangerous for you to swim here 라고 얘기해주라고요. 나는 괜찮으니까.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 형태는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이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면 뭐도 있다고 슬쩍 얘기한 적 있죠? 뭐에 의미상의 주어도 있다고 그랬더라? 그렇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있고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 다음 챕터의 제목이 동명사일 테니까 투부정 맨날 문법책 똑같아. 투부정사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동명사 하더라니까. 뻥인지 한번 보려고? 봐봐. 됐습니까? 뭐 장사 원투일 하냐? 됐습니까? 그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며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를 경우에는 그때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투부정사 앞에다 준다. 그래서 this song is difficult for me to sing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나 이 노래가 어렵다. 누구로선 for me 뭐 하기에 부르기에 내가 부르기에는 어려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브미가 아닌 이유를 증명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같은 문장은 뭐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한데 I am difficult 나는 좀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려운 거야. 노래 부르기 어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for me 라고요. 됐습니까? 이걸 밑에 뭐 여기에 나오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 성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외워야 될 것만처럼 보이죠. 그게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학습할 필요 없고요. This song is difficult for me to sing 또는 It is difficult for me to sing this song. 노래 부르는 게 어려운 거지. I am difficult. 나는 좀 어려운 사람이니까 나 대접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노래 부르는 행위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경우에 for plus 목적격이고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똑같은 다른 표현 방법이 존재하면 그때는 of me라고요. It is not easy for Kate to work out every day. Work out이 외워야 될 수고죠. 그렇죠. Work out 배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주로 어떤 단어로서 work out을 대체했습니까? exercise로 대신했죠. work out의 뜻은 운동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not easy. 어떻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누구로선? 케이트로서는 뭐 하는 것?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 케이트가 매일매일 운동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행위가 쉽지 않은 거야? 케이트는 쉽지 않은 사람인 거야? 행위가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for plus 케이트가 와 있는 거죠. for her 이런 게 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of plus 목적격은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쓰기 때문에 It's nice of you to help the boy. 어떻다? 착하다. 누가 뭐 하는 거? 네가 그 남자아이를 도와주는 거. 이런 표현은 뭐가 가능하다? You are nice. To help the boy 하고 똑같은 표현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for you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된다? of you라 해야 된다. 자, to help the boy 명형부 할 거예요. It is nice of you to help the boy 명형부 할 거고요. You are nice to help the boy 명형부 할 거고요. 만약에 명이면 따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이면 뭐 꾸며주는 받는 명사가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부면 뭐 여러가지 종류 중에서 왜 부인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자 먼저 It's nice of you to help the boy 명형부 하면 뭐예요? 명이니까 따져서 주어 된 거죠. 지금 재료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왜 자꾸 역할을 얘기합니까? 좀 구분하세요. 명사정법이니까 주어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가주어라고 하겠죠. 얘를 보고는 얘를 보고는 진주어라고 하겠죠. 가주어 하면 그냥 그 다음 뭐 어디다 표시하는지 상관없이 진주어죠. 내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순서를 바꿔서 얘기한 거야.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죠. 됐습니까? 자, you are nice to help the boy. 명형부 하면 뭐예요? 부사면 왜죠? 의도인가요? 어찌어떤인가요? 결과인가요? 어찌어떤 중에서는 감정의 원인인가요? 아니면 판단 근거인가요? 그렇죠. 판단 근거. 그래서 부사 중에서 어디 속하고 어찌 어떤에 속하고 그 중에서 감정의 원인은 아니고 판단 근거죠. 상대방이 착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갑자기 누가 다짜고짜 이 참 착하네 이렇게 얘기했어. 이 부분을 얘기 안 하고 그럼 내가 뭐라고 묻겠어. 왜 내가 착한데 라고 묻겠죠.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am I nice to help the boy? 해서 감정의 원인도 우리가 해석할 때 뭐뭐 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판단 근거도 해석하면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너는 어찌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 남자아이를 도와줘서 착한 사람이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부사정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 이제 도원이가 좀 이제 나이가 들더니 이제 안드로메다로 발사를 좀 덜 하는 것 같아. 좋았어. 계속 그렇게 하세요 좀. 제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사람의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람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행위 보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스를 무조건 뭐 나이스 앞 나이스 가사 뭐 무슨 문장이 있는데 뭐 나이스 해놓고 뭐 for me to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됐습니까? You 뭐 I am nice라고 얘기하는 내용상 따져봤더니 뭐 그럼 따져봤더니 여기다 for you가 있는데 you are nice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구나. 그럴 때는 of you가 돼야 되는 거고 어떤 행위가 좋다.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행위가 좋다 그럴까? 근데 어떤 행위가 좋다 그러면 사람이 결국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니까 거기다 뭐 nice랑 사용되면 nice of you가 거의 다겠네요. nice of you, kind of you, nice of you, wise of you, careful of you, rude of you, foolish of you. 오케이. 그러면 이제 wise가 되면 foolish도 될 거고 그쵸? 친구들한테 뭐 you are foolish 이런 거 잘 하잖아. 사람이 이제 foolish, 사람 are foolish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rude가 되면 rude의 반대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어, 뭔데? 부정직한. rude가 그러면 부정직한이야? 아, 부정직한이 아니라 무례한. 무례한이잖아. 그러면 rude의 반대말 뭐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할 때 됐다. 할 때 됐어. Polite. Polite. 이런 것도 여기 속하겠죠. 그럼 careful의 반대말은 또 뭐지? careful의 반대말은 쉬운데. 많이 봤는데. careless의 뜻은 부주의한이죠. 여기 등이라 써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어휘로 한번 테스트 해보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또? Rude, foolish, careful, kind, nice, wise. Good. Good은 조심해야 되겠죠. Good도 nice처럼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Good은 여기에 뭐 들어간다고 딱 얘기하긴 좀 그래요. 또? Wonderful. 뭐고? Wonderful. Wonderful. 원더풀도 여기 들어가긴 좀 그렇죠. 어떤 행위가 원더풀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케어풀. 아, 케어풀이가 프렌들리 괜찮네요. 그렇죠. 오, 프렌들리. 프렌들리. It's friendly of you. You are friendly 라고 얼마든지 표현되니까. 또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 이 정도밖에 몰라요? 아, 그렇지. honest. It's honest of you to tell the truth. 그럼 honest가 되면 뭐도 되겠어? 정직한. dishonest도 되겠죠? dishonest의 뜻은? 부정직한. 맞습니까? 네. lie를 안 하는 거고요. lie를 많이 하는 거고요. 또. smart, it's a smart of you. 와이즈 보고 생각난 거죠. 그러면 뭐 C로 시작하는 거 또 하자. smart하고 비슷한 뜻일까요? 얘가 이 팍스는 무 팍스야 싸가지 없는 팍스지, 그렇지? 네. 아 그래. clever fox 뭐 이런 거 못 봤어요? clever fox 혹시 나랑 배운 적 없나? clever fox. You look sad. Are you sad? No, I'm not. I'm hungry. Help me, help me. Clever, 어떤 현명한, 똑똑한, 지혜로운. 또. Lovely. Lovely. 오, 그렇지.
friendly고 막 쥐 짠다 막. mean 뭐 이건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요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You're mean, you're lovely, you're clever, you're foolish. 친구들끼리 많이 하죠. You're stupid. 뭐 이런 것들이 되는 애들은 of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슬슬 이제 문법보다는 뭐가 중요해지기 시작한다고요? 어휘하고 독해가 중요해지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단어를 많이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의미성의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다? 전달할 필요가 없을 때인데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 Sam is... 아, 여기 나와있는 예문을 들면 되겠다. 아, 좀 이따 하고요. 어,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사람들 의미 전달에 중요성이 없을 경우에 보통 생략된다. 헤이. 여기 hard가 이 지금 이 hard가 soft의 반대말인지 아니면 easy의 반대말로 사용된 건지 아니면 lazy의 반대말로 사용된 건지 이 문장 속의 hard는 이 셋 중 뭐의 반대말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to 부정사가 전부 다 사용될 텐데요. A에 1, 2, 3, 4 전부 다 to 부정사 사용될 건데 뭐해와라 명, 형, 부. 선생님 아까 전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면서요. 어 그래 고등학생 되면 별로 안 중요해. 하지만 니들은 중학생이니까 아직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오케이 그 다음에 important 하고 같은 말 됐습니까? 그리고 반대말 동의어 반의어 조사 좀 해보세요. 동의어 두 개 정도 해보세요. 됐습니까? 반의어는 요 앞에다가 뭘 붙이는 거 이거 해서 찾아오세요. 됐습니까? 두 개.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important랑 같은 뜻을 전달하는 단어 15개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준비하셔야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주제찾기라는 시험 유형 문제에서 이에 important가 들어있으면 그게 주제가 들어오고 주제가 주제적 그 어떤 글에 글 쓴 사람이 꼭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에 important 같은 단어가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important는 너무 쉽기 때문에 important 대신에 critical, vital 뭐 이런 단어들을 막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어들을 알아야지 주제 찾기도 된단 말이야. 동의어들을 최소 15개 이상 있는데 이제 슬슬 준비를 해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막 어, 할 때 됐는데도 아직 못하는 놈들이 15개 외우려고 그러면 한 3년 걸릴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silly 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됐습니까? 반대말은 뭐 W로 시작하는 반대말도 있고요. 같은 말은 뭐 F로 시작하는 같은 말도 있고 그래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얘가 무슨 뜻인지 눈치챈 놈도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시험은 내가 통과하기에는 어려웠었다. 그가 그 돈을 저축하다니 현명했다. 그들이 내 강한 일을 돌봐주다니 친절하다. 우리가 그 설명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않았다. 얘들은 투부정사 다 들어갈 텐데요. 얘들도 명형부 해오시기 바랍니다. 돌보다 몇 종 세트였더라? 3종. 그쵸. 돌보다 3종 세트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C의 4번에 보면 제일 마지막 단어 이거 어떻게 읽죠? Explanation. 도우나 이거 품사가 뭘 것 같아? 명사? 그렇지. 그럼 얘 동사형이 뭔지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Explanation의 동사형이 뭘까?
뭐 explanation 뜻 모르면 찾아오시는 건 당연하고요. 뜻 모를 리는 없겠네. 규칙적으로 그가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네가 나에게 네 펜을 빌려주다니 친절하구나. 이렇게 해서 to 부정사의 메인 파트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 예정이다? 동명사로 가겠죠? 자, 워크북 뭐 또 한꺼번에 할 생각 하지 말고 오늘 문제풀이 했는 거 본 메인 파트에 문제풀이 끝난 파트 복습하고 나서 워크북 꺼내서 해당되는 부분 꼭 풀이 해두세요. 또 도원이 너 왜 이거 안 했어 이러면 까먹었어 깜빡했어요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언제까지 유효한 거다 깜빡했어요 이런 거는 얘기는 이제 초등학교 때 끝내야죠. 길게 잡아 중2 때는 끝내야죠. 오케이. 동명사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 제목이 나오는 부분을 늘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냐,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것들을 한 번 더 되살려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동명사 처음 배웁니까? 그렇죠. 이 교재로만 해도 몇 번째 배우는 거고 두 번째 배우는 거고 맞죠? 교과서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아지고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수업시간 중간중간 설명했는 것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죠. 자, 포커스 13에서는 동명사의 쓰임이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동명사라는 파트는 선생님이 뭐 제일 먼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면, 얘들아 얘가 가지고 있는 뜻은 몇 가지인데? 뭐 아니면 뭔데?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거, 뭐뭐 하는 중인, 이 뭐야, 얘가 동사에서 옛날에 하다시라고 했지. 하다시에서 무슨 시 됐단 뜻이고, 형용사 됐단 뜻이고, 중학생 돼서 그때 애를 보고 이 뜻일 때는 뭐라고 부른다, 현재?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지, 왜 또. 현재 분사라 그랬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일 때, 이름시 된 거다. 이제 중학교 때 동명사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얘 빼고 얘에 대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안만 길어봤자, doing my homework on time. 한번 뜻이 될 수 있다. 이 뜻일 땐 doing my homework on time. 시간에 맞춰 내 숙제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it이 하는, 여기에 쓰임이라 썼는데, 쓰임은 다른 말로 하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역할이란 얘기죠. 그러면 it이란 얘기는 얘가 모동어리란 얘기니까 명사라는 거니까, 명사면 뭐 따진다? 어 따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13, 14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상자들 몇 개 꺼내놓고, 포커스 14에서 우리가 상자 몇 개 꺼내놓고, 상자 몇 개 꺼내나요? 네 개 꺼내놓고, 그쵸? 뭐 또 얘기하겠죠. 네. 그쵸? 아빠 양말을 꺼내오니 많이 뭐 이러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할 거고요. 아, 그 투부정사랑 되게 순서가 되게 비슷하지 않냐? 투부정사도 이랬잖아, 그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주어, 부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쓰임, 목적어. 마치 거울로 비춰놓은 것 같지 않나요? 똑같죠, 여기까지 순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한 번 더 하네. 14에서 해서 모자라니까 15에서 그 얘기 한 번 더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16에서 또 더 합니다. 아유,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 15, 16이 전부 다 상자 4개 꺼내놓고 얘기할 파트네. 그렇잖아. 여기 제목이 보니까 동명사나 투부정사만,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한 동사,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한 동사를 15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놓으면 돼? 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놓으면 돼? W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놓으면 돼? L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또 뭐? T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뭔데? 원트. Enjoy. Want. Like. Try. 이 얘기를 여기까지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상자 4개 꺼내놓고 노는 거 여기서 끝나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포커스 17에서는 제목이 뭐래요? 자, 관용 표현이라는 건 좀 설명하자면 뭐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뭘 배울 거라는 얘기냐면 동명사가 들어간 수거를 배우겠단 말이야. ing 형태가 들어가 있는 수거 표현들을 배우겠다 이겁니다. 자, 관용 표현이라는 거는 문법적으로는 틀렸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쓰기로 하자 라고 약속한 거, 그런 것들을 보고 관용 표현이라 하는데요. 그냥 뭐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ing 들어가 있는 수거, 뭐 솔직히 말하자면 뭐 이런 표현들, 영어 ing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배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4, 15, 16이 똑같은 거네.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는 문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시작할 때 얘기했던 너희들 뭐 할 줄 아니, 현재 문사와 동명사를 구분할 줄 아니 라는 것도 이 파트에서 한번 정리를 꼭 할 필요가 있겠지요. 됐습니까? 자, 이 중에 뭐 안 배우고 있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가 하나 빠져있네. 그러면 써놔야 되겠다. 여기다가 포커스 몇이었지 여기야? 17이니까 포커스 17-1 해놓고 뭐라고 제목을 쓸 것 같아? 오케이, 요 얘기도 살짝은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표지 부분, 포커스, 아, 챕터 표지 부분 보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가 있고,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쭉 봤고요. 서로서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배웠던 것들, 어떤 식으로 배웠었는지 다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동명사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오늘 하고 마치고 도원이가 신나서 집에 가고 있는데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도원아 도원아 동명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동명사가 그 동사가 명사로 아, 그렇게 해갖고 택시 운전기사 응가 이해하시겠다. 좀 눈높이 맞춰봐. 여기 동사가 그래 명사 돼서 그게 뭔 소린데 도대체. 오, 그 정도면 괜찮네. 그건 조금 이제 그 전에 좀 중학교 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조금 알아듣겠다. 그치? 야, 택시 운전기사. 야, 그거 뭐뭐 하는 중인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뭐뭐 하는 중이면 현재 사람인 거. 예? 뭔데? 뭐 부진사바야?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요, 딴 거예요. 나중에 그 사이에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그러면 내일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 빨리 집에 가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효도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 붙이는 방법이 얘한테 ing 붙이는 거 조심해야 되죠. 얘한테 ing 붙이는 거 조심하듯이 얘한테 ing 붙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쵸? 뭐 모자죠 모자 끝에 거꾸로 따져봐도 자모자 자모자 이거 자음이야. 우리말로 우 소리 난다고 해서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 영어에선 자음 취급하는 모음이라 했습니다. 이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규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ing 붙이지 조심해야 될 거 하면 또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나요? ing 붙이면 뭐예요? 이거 가끔씩 있다고 짓하는 애들이 있어서 미치겠다니까? 아니라고. 그럼 얘는 말로 정리하면 소리 나지 않는 이로 끝나면 이 빼고 ing죠. 또 뭐 할까요? 그렇죠. 다이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ing 붙이면 다잉이죠. 근데 내가 이제 얘가 다이한테 붙인 걸 수도 있지만 뭐한테 붙인 걸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적 있죠? Y-E 이 뭐하다죠 이거? 염색하다죠.
됐습니까? 이거는 E로 끝났기 때문에 E 빼고 ING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우리 이번에 시험 대비할 때 뭐 dying을 써야 되는지 died를 써야 되는지 염색을 하는 건지 염색을 당한 건지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뭐 이런 거 했었죠? 네. 그쵸. 뭐 어쨌든 얘 둘 다 ING이 같기 때문에 죽는 것인지 염색하는 것인지 문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ING 붙이는 거 뭐 중1 때 다 했던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동명사는 동사의 의미와 성질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뭔 소리냐? 그 강에서 수영하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그 안에는 강에서 수영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 얘기하는 거야. 강에서 수영하는 것이란 말은 강에서 수영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전달하면서 문장에서는 안만 길어봤자 누가 하는 역할을 한다? It이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은 명사란 얘기고 명사면 뭐 따져? 따진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G 형태 수준. Learning English takes a lot of time. 그래서 영어 배우는 것이 뭐를 가져가 버린다? 많은 시간을 가져가 버린다. 우리말 쓸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겠죠. 오케이. 원어민들 이렇게 생긴 게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 같은데. It takes a lot of time learning English 해도 돼요. 중학교 책에는 자꾸 It takes a lot of time to learn English만 되는 것처럼 자꾸 가르쳐주는데 It takes a lot of time learning English 해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됐습니까? 고등학교 책에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중학교 책에서 별로 안 만나지만 오케이, 그 말은 지금 여기에 Learning English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뭐 구라고 부르겠어요? 뭐뭐 절이라고 부르겠어요? 요 밑줄친 부분만? 구라고 부르겠죠? 그쵸? 그럼 무슨 구라고 부를까요? 일단 뭐로 재료를 가지고 만든 재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뭐라고 부르고 동명사 구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재료니? 라고 물어보면 명사 구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을 물어보면 끝에 뭐 붙이고 말해야 돼? 그렇죠? 무슨 어? 주어 역할하고 있고 그래서 가주어 It takes a lot of time learning English에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동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일 이제 집에 수학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야 동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니? 그러면 이시 하는 역할이에요 이러면서 집에 확 가버려. 됐습니까? I like it. I like swimming. 됐습니까? It is good. 됐습니까? Okay. To learn English is good. Learning English is good. 됐습니까? 이시 하는 역할을 한다. 그걸 동명사는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며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주어, 보어, 목적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climbing rocks is dangerous. 일부러 요런 건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만약에 바위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어떤 식으로 문장 표현이 됐어야 돼? 바위, rocks are dangerous.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위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암벽 등반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고 암벽 등반하는 것 하나, 암벽 등반하는 것 둘. 어떤 행위는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climbing rocks 돼 있을 땐 얘는 암만 길어봤자 뭐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is가 오는 게 당연하고 얘만 쳐다보고 are 오면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원어민은 climbing rocks is dangerous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 좋아한다? It is dangerous climbing rock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그거 하면 되겠다. 나는 암벽 등반 전문가야. 그렇죠? 나는 막 한 막 엄청 잘해. 막 눈 감고도 막 암벽 등반해.
자, 근데 너는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 네. 너는 아직 훈련도 안 돼 있으니까 네가 암벽 증발하는 거 위험하다 하고 싶어. 그러면 문장을 조금 뭐 다르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암벽 증발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 It is dangerous for you, like, to climb. 아우, 그렇죠. 이 알고 있는 거 써먹었네. 그 말고, 말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문법적 제목이 뭘까? 그렇죠. 그래서 네가 암벽 등반하는 건 위험해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느냐? 자, 이거 뭐의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이거? 너의 암벽 등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렇죠. 소유격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목적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뭘까? 그렇죠. 원칙은 소유격이 원칙인데 목적격으로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Your climbing rocks is dangerous. 네가 너의 암벽 등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너의 암벽 등반은 네가 암벽 등반하는 것은 됐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저 끝에서 다시 한 번 더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오늘 했던 거 기억하는지 한번 보자. 됐습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누가 뭐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격을 넣으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보호 역할. My hobby is surfing the internet. 내 취미는 인터넷 서핑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amie enjoys collecting stamps. Sarah is good at solving problems. 이런 표현들이 보이죠. 그래서 climbing rocks 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it dangerous? What is dangerous? 라고 묻겠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your hobby?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Jamie enjoy?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Sarah good at? Sarah 뭐 잘해? 전부 방금 전에 뭐 증명했다? 얘가 뭐에 대한 대답임을 증명했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임을 증명했으니까 얘들이 몽땅다 뭐다? 명사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머릿속에 상자 4개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enjoy doing, finish doing, stop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imagine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등이라 했으니까 좀 이따가 이제 좀 더 넣어줘.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nt to do, hope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등이라 했으니까 좀 더 넣어줘. 그 다음에 like to do doing, love to do doing, hate to do doing, begin to do doing, start to do doing 등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더 넣어줘. 오케이. 그 다음에 remember to do doing, forget to do doing, try to do doing 등.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니까 등은 지워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enjoy doing, finish doing, stop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imagine doing 먼저 하면 유리하다? 아우, 먼저 선수 쳐봤다. Practice doing. 또. 뭔 소리 이거? 아, 그럼 또 기회는 일로. Stop. Stop doing. 스탑은 여기 아니야? 해외여행 갔대요. 한동안 못 온대. 너처럼. 다음 네 차례다, 내년엔. 또! 에헤이!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 첫 글자 힌트.
몸에 자꾸 뭐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행동을 할 거 아니야. 슬슬 막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 하겠어. 어? 어? avoid meaning 할 거 아니야. 어? 자,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해야죠. 엄마가 여기 막 발냄새 지독한 애인데, 여자애인데 돈이 진짜 많아. 빌 게이츠처럼 많아. 어? 한번 만나봐 이랬어. 그럼 제일 먼저 이거 하겠죠. 뭔데 이거? Think? 말고 음식이야. 뭐? Consider meeting her 하는 거 아니야? Consider 뭐하다? 고려하다, 심사숙고하다, 그녀를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 consider meeting her. 네. 응? 그래가지고 이제 practice meeting을 하죠. 아빠 양말 들고 와가지고. 네. 어? 근데 막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막 하니까 기분 좋아, enjoy meeting을 하겠죠. 네. 어? 맞죠? 네. 근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야, 너 그 발냄새 지독한 여자애랑 만난다며, 얼굴 졸라 못생겼고 막 발냄새 죽을 것 같은 애 걔랑 만난다네. 친구들이 막 얘기해. 그러니까 뭐예요? 어? 뭐합니까? Deny meeting을 하겠죠. Deny 뭐하다? 부인하다, 부정하다, 발뺌하다. Deny meeting을, 그녀를 만났음을 부인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막 뭐 우리 데이트하는 장면 막 사진 찍어갖고 막 야 이래도 발뺌할 거야, 이래도 디나이 할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인정. 그럼 이거 뭔데? 어드밋 미팅을 할 수밖에 없죠. 어드밋 뭐하다? 인정하다. 응? 그래서 이제 행복한 날을 막 인조이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슬슬 막 뭐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 막 코가 막 쏙 막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막 막 계속 막 3일 동안 기침하고 막 이래. 그래도 이제 슬슬 뭐해요? Avoid meeting을 하겠지. 병원에 가봤더니 아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이대로 가면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해 이제 Give up meeting을 하고 Finish meeting을 하고 Stop meeting을 하겠지. 됐습니까? 네. 나 want to do, hope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했으니까 이제 먼저 하면 유리하다. 저도 쟤도 모르게 표정 보니까 별로 나올 거 없어 지금. 뭐 W 정도 하나 보인다. W 보이고 H 나왔네. 그다음 P도 하나 보이고. 애들 잘 모르겠다. F도 하나 보이고 그런데. 일단 뭐 W 누가 가져갈 사람 없나? 그렇지. 얼른 가져갔다. Wish to do. P는 누가 가져갈래? P는 뭐 하나 더 있긴 한데 없어요? Promise 뭔 뜻인데? Promise 뜻 몰라? 그리워하는 거야? Miss야? I miss you야? 약속하다. Promise to do 뭐뭐 하는 것을 약속하다, 뭐뭐 하기로 약속하다. 그 다음에 F는 아마 잘 모를 거야. Fail to do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ING 있을 것 같은 좀 부정적인데. 아니네요. Fail to do. 그 다음에 Prepare to do. Prepare 뭐하다? 준비하다. 오, 7시에 눈 오는 것 같대. 이런 애들이 투도 좋아하는 애들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ke, love, hate 순서대로 잘 있네. 그 다음에 begin, start 있으면 이제 하나만 더 써주면 되겠네. continue. 자, continue to do doing은 keep doing 하고 전달하는 의미가 똑같아. 오, keep이 빠졌네? 오, keep이 없었구나.
keep walking 계속 걷는 것을 계속 하다고요. continue walking, continue to walk 똑같이 걷는 것을 계속 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ry to do 도 되고 try doing 도 되는데 try to do 갔을 때 try의 뜻은 노력하다.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그 다음에 try doing에서의 try의 뜻은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이 말이 어려우니까 아니 너무 기니까 시도하다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땀 뻘뻘 흘리는 try to do라 그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remember랑 forget은 뭐 forget만 할게요. 둘이 어차피 성질이 비슷하니까 forget to do와 forget doing 둘 다 되는데 forget to do에서 forget의 뜻은 미래. 그쵸. 미래의 행위를 미래의 하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미래의 일을 뭐 하다 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야 너 이 숙제 왜 했어? 가 아니고 왜 안 했어? 했을 때 아 집에 가서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그 당시 미래에 안 했어요. I forgot to do the homework 라고 얘기하겠죠. forgot doing은 뭔 뜻이다? forget의 뜻이 과거에 했던 일을 있다. 됐습니까? 지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 왜 숙제 안 했어? 그랬는데 I forgot doing my homework 라고 하는 놈이 이상한 놈인 거죠. 지가 숙제를 했는데 숙제했던 사실을 깜빡했다는 얘기를 했으면 숙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숙제가 안 돼 있냐고 물었는데 I forgot doing my homework 라고 대답하면 되겠어? 됐습니까? 이렇게 동영상 파트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Yo sé, oh.